신과 대사의 결론은 것이 신신명이 조금 어렵다라는 것이 첫째는 뭐냐면은 그 말과 그 언구가 이제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옛날 말 옛날식으로 해석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말하고는 그리고 또 이제 내용이 쉽게 해서 너와 나가 둘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분명 나는 나고 너는 너인데 왜 너와 내가 둘이 아니냐.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이것과 저것 다 구분되어 있잖아요. 눈에 보기에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보지 말아라. 결국에 다 하나다 이렇게 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이것도 처음에는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읽고 외우고 공부하고 듣고 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렇게 쭉 이해하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다 알게 되고 그것을 느끼게 돼요. 내가 눈으로 보고 그것을 이해하기까지 한참 걸립니다. 근데 그걸 이해하고 그 내 몸으로 마음을 느끼기까지 또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라는 것은 내용 하나 가지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또 읽고 외우고 이 과정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신명도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요즘 신심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나왔어요. 한번 쭉 보시면은 여기에 우리 불교의 모든 것이 다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신심명은 우리에게 필히 배우고 익히고 해야 할 그런 마음속에 새겨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66번 극소동대인이 망절 경계며 지극히 작은 것은 큰 것과 같아서 경계가 모두 끊어지고 지극히 작다 아주 작다 큰 것은 어떻게 해요? 그 지극히 작은 것이 큰 것이 된 것이다 모여서 그죠? 이 작은 걸 큰 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된 것이다. 그 때문에 크다고 하는 것도 작다고 하는 것도 그 경계가 끊어진 것이다. 망절 경계다. 경계가 끊어졌다. 워낙 크다고 하지만은 본래는 지극히 작, 지극히 작다. 그렇기 때문에 큰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읽어보면은 극대동존이 불견 변표라. 지극히 큰 것은 같아서 변표를 할 수 없다. 크다라고 하는 것, 작은 거를 작다라고 하는 것도 모이면 커지고 크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쪼개고 보면 작은 것이다. 얼마만큼 작은데 변표를 볼 수가 없다. 변표를 보다 안에 안과 밖을 구분할 수 없다. 너무 작아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지극히 작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법성계 보면은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이것이죠. 한 미진중에 시방의 세 개가 다 포함됐다. 그러니까 작은 티끌이 이 그것이 이 시방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됐다. 그러니까 이 한 티끌이 모여서 이 시방의 모든 마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우리가 중도적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의 존재 이치가 그렇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이치도 그렇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이치가 다 그렇다. 그래서 극소동대 망절경계 그 다음에 극대동소 불견변표라고 해서 아주
아주 큰 것을 이야기하고 또 아주 작은 것을 이야기하지만은 큰 것이고 또 작은 것이고 라고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이 세상에 모든 만물은 크다 작다라고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다 너다라고 할 것도 없고 이거다 저거다 할 것도 없고 좋다라고도 할 것이 없고 이 세상에 다 만물은 그렇다. 어떤 때는 좋지만 어떤 때는 나쁘고 어떤 때는 나쁘지만 어떤 때는 또 좋을 수도 있고 이거다 저거다 분별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 우주가 다 그러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작은 소견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분별하는 것 이런 것은 오죽하냐 이거를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이러한데 이 나의 그 작은 소견을 가지고 분별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유죽 시무요 무죽 시우니 있는 것은 곧 없는 것이요 없는 것은 곧 있는 것이니 우리가 있다라고는 없다. 이것은 반야심경의 색, 즉시 공중시색이에요. 색이라는 것은 나타난 거야, 있는 거야. 공이라는 것은 사라졌다. 있다 없다라는 것은 항상 반복돼. 나라고는 존재, 지금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죽거나 아니면 이 봉오사에서 떠나면 이 봉오사에 없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렇다는 거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지금은 있지만은 또 세월이 지나면서 없고 또 없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진정한 무엇이 있다. 그것이 바로 진공요라고 그러니까 있고 없고라고 해서 있다 없다라고 해서 구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있는 것은 곧 없는 것이요 없는 것은 곧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죠.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탁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일상생활도 그래요. 일상생활에도 여기서 있다 없다라고 해서 물질적인 것도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누구를 좋아하는 싫어하는 어떠한 물건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또 어떠한 것을 누구한테 미워하는 감정이 있어. 근데 그 하나 미워하는 감정도 처음에는 미워하다가 세월이 가면 그것이 미워하는 감정이 사라져요. 또 좋은 그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잘 뜻이 맞아서 또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모든 것도 좋다 나쁘다 이거다 저거다라고 구분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좋았다, 어떤 때는 안 좋았어. 이렇게 항상 변화무쌍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일상생활이다. 근데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좋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매달리고 또 싫다고 해서 거기에 착용하고 이런 걸 하지 말아야 해요.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이 세상 만물의 존재가 또 진리가 이렇다라고 가르친 것은 그러한 진리와 그런 만물의 존재의 이치대로 따라가야 그래야 내 삶이 내 마음속에 있는 행복이라는 것또 고통이라는 것에 사라집니다. 내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그러한 이치를 다이 세상에서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눈앞에 있어요. 그러한 죽음이라는 것을 눈앞에 딱 도달하게 되면 내가 억울한 거야.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청나게 밀려드는 거야. 근데 이러한 이 신신명의 아니면 부처님의 지지를 잘 알게 되면 아 죽음이라는 것은 잠시 그냥 왔다가 사라지고 또이 삶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다. 이런 무상한 이치를 다 체득해서 깨닫게 되면 죽음이라는 것이 아무 두렵지가 않아요.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게 괴로움이라는 것도 사라지게 됩니다. 반야심경에 이러잖아요. 오온이 공암을 비춰보고 관자재 보살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사라졌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깨닫게 되면 모든 고통으로부터 사라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도 그러한 이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치를 제대로 체험하고 체득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먹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69번, 약불려 차면 불필수술하. 만약 이와 같지 아니하면 반집을 움직이 지킬 것이 아니다. 이와 같지 않다. 이와 같지 않다는 무슨 말이야?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과 저것 그리고 또 있는 것이 곧 얻는 것이요, 없는 것이 곧 있는 것이다. 또 앞에 보면 지극히 큰 것은 작은 것 같고 변표를 알수 없다. 또 지극히 작은 것은 큰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과 저것 크고 작고 있는 것과 없는 것 이것을 이 세상 이 존재의 법칙, 내 마음속에 있는 법칙에는 진리에는 이거다 저거다 할 것이 없다. 근데 이것에 맞지 않고 이와 같지 않다. 앞에 내용과 같지 아니하다면은 우리 그러한 내용과 같지 않고 아는 그러한 말씀이나 진리는 지킬 것이 저 따를 것이 아니다. 따르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 또 불교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이 앞에 지도 문화는 이제 지도라고 해서 가장 행복한 길로 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치를 따라가야지. 이러한 이치 외에 다른 것을 쫓아서 그것을 따라가면은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한 이치, 그러한 안목, 이러한 지혜라면 반드시 지켜야지. 이러한 지혜가 아니고는 지킬 것이 못 된다. 있는 것도 없다고 하고 없는 것도 있다고 하고 또 이러한 이치 우리가 그러한 이치를 불자로서 이해를 못한다면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살고 인생을 그냥 내가 누군지 모르고 또 그러한 이치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그러한 이치를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짐승들이 밥 먹고 애 낳고 또밥 먹고 일하고 애 낳고 산 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네요.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딱 하나 있어요. 짐승도 자기 새끼 굉장히 귀중한 거 알고 또 짐승도 배고픔 알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걸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요. 본능적인 그런 삶을 쫓아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과 다른 점 바로 사람은 살다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사람이 짐승처럼 살면은 난 다음 생에 짐승처럼 돼요. 근데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려고 또 이렇게도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옛말에 어떤 스님이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축생의 몸 받고 지옥의 몸 받아가지고 사람이 되기까지는 한 단계 먼저 거친 게 있다고 그랬어요. 뭘 거치냐면 개를 거친다 그랬어요. 개. 그 개는 뭐예요? 집에 살잖아요. 그죠? 집에 살면서 사람이 하는 걸다 보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나중에 그 개로 태어나서 다음 대에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하는 행동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얼마만큼 사람처럼 사람같이 사람다운 이러한 몸과 행과 마음을 해야 다음 생에 다시 사람 태어나는 거야. 근데 부처님처럼 행동해 하고 부처님처럼 마음을 쓰고 부처님처럼 실천하고 또 부처님 아니더라도 관세음보살 보살님처럼 실천하고 수행한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다음에 보살이 부처님 되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야. 근데 내가 생각이 내 마음이 욕심에 치우쳐 있고 분별하고 치우치고 이러한 이 존재의 이치 진리의 이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러한 마음을 살아간 것은 그 뭐가 되겠어요?
이러한 이치, 불교의 이치, 불법의 이치, 부처님 말씀의 이치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그 이치대로 살아야지, 그 이치가 아닌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지킬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치라는 것은 뭐예요? 중도적인 안목으로 살아가라 그러죠. 이 신심경에서 말하고는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이치는 바로 중도적인 이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이거다 저거다 딱 하고 굳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중도적인 그러한 이치로서 살아가야만이 제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불여차하면은 필불수소라. 만약 이와 같은 이치가 아니고 어디에 치우친 편에 어디에서 어떻게 편협된 견해 이런 것은 지키면 안 된다. 지키지 말라. 지킬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즉일체요 일체일즉이니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이니 시간이든 공간이든 모두가 다 하나고 일체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이게 다 하나다. 둘일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몸으로나 모든 만물은 따지고 보면 하나로 돌아간다. 제가 일적일체요 일체일식이니 그 다음에 단능 여시하면 하려 부필가 다만 능이 이와 같으면 어찌 마치지 못함을 염려하겠는가. 다만 이와 같다면 무엇을 염려하겠는가. 우리가 이러한 마음,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니, 이러한 마음을 마음으로써, 이러한 마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으면은, 마치지 못한다. 마치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부처가 되지 못한다. 아니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내가 이러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 사람은 부처가 되고 언젠가는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다. 공부를 끝내지 못했다고 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러한 마음만 있으면 그 마음이 곧 깨달음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곧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제 부처님 비유 설명 중에서 나도 이제 많이 써보는 얘기지만, 큰 강가에 통나무 하나를 탁 띄워놨어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큰 바다로 가게 되죠? 가만히 놔둬도 바다로 간다. 이거 같은 거예요. 내가 어느 데도 치우치 않고, 이쪽 강에, 이쪽 강변에도 치우치 않고, 저쪽 강변에도 치우치 않고, 또 내가 스스로 마음을 잘 단둘이해서 밑으로 가라앉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통나무는 앞으로 망망대해 어디에도 이참 걸릴 곳이 없는 그러한 큰 바다로 그래서 그렇게 가서 원흉무해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부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쪽에도 이쪽 강변에도 집착하지 않고 저쪽 강변에 집착하지 않고 또 밑에도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항상 떠 있다가 언젠가는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이러한 중도적인 안목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결국 원인무해한 그런 부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부처가 못돼서 깨닫지 못해서 참 이생에 깨닫지 못하고 죽음을 한탄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곳에 중도의 원리로 살아, 중도 원리로 있는 그대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러한 부처님의 그 말씀으로써 우리 의지해서 또 그러한 부처님 말씀 그 자체가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지혜롭게 살아갔다라고 하지만 그 지혜롭게 살아간 것은 부처님께서 아 이렇게 살아가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깨달지 못한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아서 아그 지혜를 체득하게 되면은 그건 더욱 좋겠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르침대로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바로 중도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공부를 못하고 내가 이생에 참 죽기 전에 내가 참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러한 삶을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커다란 나무가 큰 강에 떠 있어서 언젠가는 바다로 흘러가는 것 같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72번. 신심 무리요 불이 신심이니 신심은 둘이 아니며 둘이 아닌 것이 신심이니 신심 믿는다는 것과 마음 이게 이제 둘이 아닌 것이다. 내 마음 믿는 것 우리가 믿으면 뭘 믿습니까? 부처님 말씀 믿죠? 부처님 말씀, 그러한 부처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둘이 아닌 상태, 내 마음 속에 둘이 아닌 상태. 이것을 바로 부처님이라고 부처님 말씀을 내 마음과 둘이 아닌 상태로 개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둘이 아닌 상태. 여러분들 아참 좋은 신심이 좋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아, 저분 신심이 참 훌륭하다. 이것은 절을 열심히 해서 신심이 훌륭하고 또 절을 많이 다니면서 신심이 그런 것도 있지만은 내 마음이 부처님의 말씀하고 계합이 된 거야. 둘이 아닌 거야. 그런 상태가 바로 신심이 나타나는 거야. 그렇게 하라고 돼야 돼. 부처님 말씀을 부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속에 하나의 삶의 지침으로 삼고 지혜로 삼고 그 부처님 말씀대로 가라가라 하려면 실천하려면 부처님 말씀과 내 마음이 하나로 계약돼야 돼요. 둘이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불이 신심이다. 이걸 모은 신심이다. 신심이 둘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내 마음 속에 이러한 신진명의 말씀들, 부처님 말씀, 이런 조사스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이 둘이 아닌 것으로 계약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완전 무결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원형부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앞에 내용처럼 걱정할 것이 없다. 내가 마치지 못함을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73번, 73번 마지막이에요. 언어 도단하여 비로 랩이로다. 언어와 길이 끊어져서 과거, 미래, 현재가 아닙니다. 언어와 길이 끊어졌다. 언어와 길이 끊어졌다. 시크 말을 이렇게 해놓고 언어와 길이 끊어져서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닙니다. 언어가 끊었다. 그것은 시간적으로 또 과거, 현재, 미래, 공간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시간을 떠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시간을 우리는 시간을 여러분들은 시간을 나도 보니까 시간을 쫓겨 살더라고요. 여기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 하다 보니까 시간을 쫓겨 살아.
스님께서 이렇게 오래 사신 비밀이 뭡니까? 그대가 이제 평균 연령이 한 40, 50대밖에 안 됐어요. 근데 120대 사시는데, 이렇게 오래 사시는 비결이 뭡니까? 하니까 조수님 하신 말이, 너희들은 시간에 얽매여서 살지만 나는 시간을 부리면서 산다. 우리는 시간에 쫓겨 살잖아요, 시간에. 시간에 쫓겨 살죠? 근데 우리는 또 그렇게 안살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중도적인 입장에서 이 세상에 보편적으로 원흉부의한 그런 삶을 살려면은 거기에 쫓겨가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끊어졌다. 과거, 미래, 현재가 언어의 길이 끊어져서 지금까지 한 말을 갖다가 이제 그 말까지도 거기에서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강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금강경 내용은 과거 신물과도 현재 신물과도 미래 신물과도 있죠. 과거의 마음이라 찾을 수 없고 또 미래의 마음도 찾을 수 있고 또 현대의 마음도 찾을 수 없다. 이것은 어떤 시간적은 가지고 마음을 집어낼 수 없다. 어떤 걸 가지고 시간적인 것 가지고 아니면 공간적인 것 가지고 이 마음을 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적, 공간적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중도적 마음으로 이해해야 된다. 중도적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는 것, 불교를 왜 믿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종교다. 지혜와 자비. 우리가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지혜로운 삶이 곧 행복한 삶이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롭고 살아야 돼. 지혜롭게. 그래서 불교는 바로 우리들에게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곧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불교 삶이라는 것은 일단 행복을 전제로 해요. 참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전도를 한다? 바로 우리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불교를 전도하는 불교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런 행복을 전제. 여러분들도 이 절에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근본적인 바로 나를 내가 행복한 삶을 영위해서 행복한 삶 때문에 이 종교라고 하면 다 그렇습니다. 그런 행복한 삶은 불교적인 측면에서 바로 지혜를 전제로 한다. 지혜를. 지혜. 부처님께서 불공을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지혜를 전제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만이 행복한 것이지, 오로지 부처님한테만 절하고 부처님한테만 매달려 있는 것, 이것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가 일생 생활에 살아가는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무엇으로? 중도적 안목으로. 어느 것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적 안목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삽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에 얘기했던 지도의 삶이요, 대도의 삶이다. 이것이 바로 또 지혜의 삶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살아가면서 즐거운 부분도 있지만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잘 이렇게 헤쳐나가려면 그 무수가 뭐가 있을까? 이러한 난관, 이러한 힘든 부분을 우리 보통 그러한 힘든 부분을 있으면은 우리 진짜 불자라면 스님들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그런 스님들이 스님들은 부처님 말씀에 입각해서 이렇게 심신명의 말씀
이제 저기 점거하는 분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그거 곧이곧대로 잘 믿어요. 스님들이 아 이거 이거 하니까 이거 이거 하세요. 그러면 안 믿고 전 보는 사람한테 가서 아 가서 이거 굿을 한번 저 어디 가서 하면 다 괜찮을 겁니다. 그러면 돈을 2천만 원씩 주고 그래도 굿을 하고 하더라니까. 내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우리 불자인들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못한다고. 그래도 그냥 돈만 날리게 되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게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삶은 바로 그런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야. 지혜롭게 살아. 그래서 그러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을 때 이런 부처님의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한 부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 누굴 찾아가야 돼요? 물어봐서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그런 것이 바로 스님이 필요한 거예요. 스님이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스님이 바로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을 한다든가, 아, 스님을 찾아가기 좀 쑥스럽다 그러면 이 신심경을 계속 한번 보세요. 한번 와서 이해하고 또 한번 이해한 거는 이 신심경 안에 모든 우리의 삶이 다 들어있어요. 이해하는 이 신심경을 잘 이해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이 속에는 내가 봉착하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한 지혜와 방법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어떤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불교를 절에를 다니고 또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하는 것, 불공도 하고 하는 것 대부분 복을 짓는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불교가 기복화됐어요. 복 짓는다. 근데 이게 복 짓는다는 말은 나쁜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행복하다. 이제 그것도 복이에요. 복을 따르기 때문에 복에 복을 잊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는 거야. 복 없으면은 행복하지 않아요. 복 때문에 우리가 살아. 그만큼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지혜로운 삶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편파적으로 나만 잘 살고 아니면 편협한 생활 사람 살고 이러면 절대 복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런 복은 지혜롭게 공덕도 베풀고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복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거마저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복을 지는 것도 지혜로움이 필요해요. 그러한 지혜는 바로 어디에 있느냐? 바로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로운 삶은 우리가 마음도 편안해지고 또 행복해지만은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재물도 들어와. 재물도 들어오는 것도 이 절에서는 무소유 해가지고 돈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실제로 돈을 많이 벌어라. 무소유라는 것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무소유가 아니에요. 왜요? 무소유라는 것은
내가 다 100%만큼 안 틀리게 돼 있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복이라. 그게 그 복이야. 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르치는 거야. 무소유라고 것은 소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자꾸 이렇게 나가더라. 그런 걸 가르쳐. 그게 그러한 이치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더 수익도 돈도 많이 벌려지고 더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그런.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이러한 지혜로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삶은 우리가 행복해진 것, 마음도 편안해지고 또 자식도 잘 지고 건강해지고 또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진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삶을 아주 풍요롭게 합니다.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항상 잘 듣고 따르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런 것에 우리 불자님들은 너무 좀 소홀해. 부처님의 가르침은 절에 오면은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기도하고 뭐라고 행위하는 것은 딱 한 가지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우리 절에서 무슨 기도, 무언 기도, 무언 기도 하면서 붙여서 막 기도하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딱 절에서 이 한 가지 목표 뭐냐? 바로 이렇게 해서 법문을 하기 위해서 부처님 말씀을 우리 신자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딱 그거 한 번을 위해서 기도 드려서 기도 입제하면 입제하면서 법문 한 자리 해주고 또 해양하면 해양하면서 기도 한 자리 해주고 이렇게 딱 오로지 우리 불자님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들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기도나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우리는 그러한 부처님의 말씀으로서 항상 들었던 말, 여러분들 이제 지금 이렇게 들었던 말도 대부분 나도 그래요. 나도 그렇지만 대부분 여기 법방로 밖을 딱 나가자마자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은 또 밥 먹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서 가랑비에 물 젖듯 내가 부처님 말씀으로서 흠뻑 젖어야 돼. 그래야만이 내가 그러한 부처님의 말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처님의 말씀을 항상 믿고 따르는 그러면서 지혜로운 삶, 그러면서 행복한 삶,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불자가 되도록 우리 공사 신인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